이런 고급 차에 네. 5번까지 있을 필요가 있나요? 형님 와이프 운전수가 또 따로 있어. 아. 그리고 와이프가 직접 볼 때도 있어. 네. 회장님도 직접 볼 때도 있어. 네. 근데 갑자기 회장님 아들이 또 있어. 그래서 5번까지. 형 회장님이라고 치고는 너무 차를 한 대로 돌렸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내 메모리스트가 다섯 개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탄다? 다섯 명의 여자를 꼬셔야 된다라는. 다섯 명의 다른 여자를 태워야 된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오빠 나면 뻔이야? 그러면 너 3번이야. 3번 누르고 있으면 자기 포지션 놓고. 미치겠네요. 아니 근데 확실히 세월의 흔적은 이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고급스러웠었던 걸 건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올드하네요. 맞죠? 예. 이게 근데 이런 고급 차에 네. 5번까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거는 사실 오너가 한 명 거의 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잖아요 사실. 근데 운전기사가 네. 그 기사가 자주 바뀌는 다섯 명까지 있는 건가? 이럴 수도 있지. 이제 차 이게 회장님인데 네. 회장님 와이프 운전수가 또 따로 있어. 아~ 그리고 와이프가 직접 볼 때도 있어. 네. 회장님도 직접 볼 때도 있어. 네. 그럼 막 그렇게만 해도 4번까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또 그런 갑자기 회장님 아들이 또 있어. 그래서 5번까지. 형 회장님이라고 치고는 너무 차를 한 대로 돌렸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승차감은 정말 좋네요. 이게 그리고 그 회장님이 타는 차지만 또 높으신 회장님은 또 여기 앞좌석에 또 비서를 또 앉혀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비서들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있고요. 등산용도의 승차감 치고는 되게 좋은데요. 회장님 전형적인 에어 서스펜션 승차감이에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출렁출렁거리는 거. 자네 운전 좀 카레이서 같은 거 좀 해본 사람 같은데 운전보다는 개그가 더 맞는 것 같아. 아 근데 부드럽네 차 자체가. 잔진동은 하나도 안 올라오네요 뒷좌석에서는. 방지턱을 그럼 조금만 지금 제가 살짝 들어가 볼게요. 네. 와 이 정도면 와 이 정도면 좋은데요? 네 좋은데요 진짜. 저 약간 엉덩이 울찔했는데 네. 괜찮은데요. 아 여기 방지턱이 좀 센 방지턱이었는데. 오 좋아요. 아, 좋네요. 네, 좋아. 제가 이거 살짝만 엑셀러 살짝만 올려볼게요. 이 우리 또 12기통의 출력을 살짝만. 와, 아, 차 잘 나가네 진짜. 코너링 할 때 앞좌석은 확실히 쏠림이 있네요. 뒷좌석은 어떠세요? 부럽네. 좋아요. 아 잘못한. 그러니까 쏠림은 있는데 쏠림이 이게. 좀 이렇게 추억이 되살아나는 쏠림이죠. 대한민국 그 아스팔트의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입자가 고와서. 네. 근데 생각보다 대한민국의 도로는 울퉁불퉁해요. 잔잔한 이런 그 파임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울퉁불퉁한데 네. 그 진동을 다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요철 구간이나 아니면 하수도 구간을 이렇게 지나가도 그냥 다 잡아줘요 바퀴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유턴을 할 때 아무리 전부 다 꺾어도 옆 차선이 2차선 정도면은 유턴을 전혀 못 할 것 같은데요. 최소 3차선 정도는 확보를 해야 네. 유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선이면 진짜 못 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운전하면서 뭐 차가 길다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은데 코너에서 그래도 확실히 타각 자체는 조금 더 깊네요. 아, 이거 뭐 좋은데요? 막 다리도 막 쭉쭉 뻗고. 웬만해서 셀카를 안 찍는데 오늘 셀카를 한번 찍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 자랑질을 해야겠네요. 형 16년이면 사실 세 번 정도는 풀체인지 충분히 되잖아요. 그치? 예. 네. 네. 근데도 아직까지 이 명차의 느낌을 보여준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테스트 네. 아, 안 했으면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메모리 시트도
5단계까지 메모리 이렇게. 시트가 네. 5개나 있네요. 그러니까요. 요것도 와, 상당히 많아요. 요즘 뭐 진짜 고급차에도 많아봐야 3개. 그러니까. 보통 2개. 보통 이렇게 하는데 메모리 시트가 5개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탄다? 5명의 여자를 꼬셔야 된다. 아... 다섯 명의 다른 여자를 예, 태워야 된다. 그렇구나. 그래서 어째 그런 생각을 오빠 나몇 번이야? 그러면 너 3번이야. 3번 누르고 있으면 자기 포지션 놓고. 미치겠네요. 아, 이 서영 씨도 이제 차 리뷰를 네.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네. 뭐 벤틀리도 타보셨고 뭐 롤스로이스도 뭐 접해보셨잖아요. 접하기만 뭐 제대로 타보지 못했는데 아직. 아, 그랬어요? 그러나 접하긴 해봤죠. 아,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때 느끼던 이제 명차와 또 이제 마이바흐가 또 주는 이 감각이 또 어떤 건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시죠. 좋습니다. 예. 마이바흐 자체가 엑셀러레이션, 악셀이 정말 좋은 차로 또 정통이 나 있는. 아, 마치 내가 이 소프트한 솜사탕을 밟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정도입니까? 스무스합니다. 근데 이게 12기통 차의 특징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 그렇죠. 어, 아무래도 네. 기통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네, 기통. 살짝만 눌러도. 아, 살짝만 밟아도 폭발력은 있지 않아요. 아, 그 분이 아니에요? 확, 확 나가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래요. 약세를 반 이상 좀 밟아줘야. 밟아줘야 조금. 네, 이게 조금. 아, 아 그렇네. 네. 지금 갑자기, 어머! 와! 야! 와, 빠르다! 느꼈죠, 방금? 아, 이게 이 차가 어떻게 풍절임이 이렇게 없죠? 그러니까, 너무, 차음이 너무 잘 되네요. 와. 전기차라고 해도 믿을 만큼. 맞아, 조용하게. 와, 어떻게 이게 16년, 17년이 다 돼가는 차인데. 그러니까요. 와. 제동할 때 느낌 좀 어때요? 아, 제동할 때요? 응. 제동할 때 느낌은 딱 이 차를, 이 차가 3톤인데도 불구하고 제동할 때 조금 뭐 버거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밟은 만큼, 원하는 만큼 서주는 느낌. 딱 맞게. 네. 오. 과하지도 않고. 네. 오히려 내가 조금 뭐 과하게 밟았어도 이 차가 알아서 좀 제어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상당히 매너가 있네요. 어, 그런 느낌. 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예. 이렇게 돌 때는 어때요? 좀. 돌 때도 이게 차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많이 롤링이 그러니까.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근데 마치 뒷바퀴가 앞바퀴가 모든 이 네 바퀴가 알아서 이 구동 배분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싹 들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안정하네. 예. 네. 그러니까 서스펜션과 이 구동 배분을 통해서 이 무거운 차를 알아서 컨트롤을 잘 해주는 그런 느낌이 한 번에 싹 들어요. 네, 그러니까 기계적인 장치들이 다 개입을 해가지고 내가 조금 뭐 핸들을 조금 살짝 그 코너를 잘못 돌아도 다 잡아줄 것 같은. 네. 서영 씨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사실 여자분들이 그 이과를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은 자동차를 좀 좋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어떻게 서영 씨는 자동차를 좋아하게 됐고 유튜버가 됐는지 또 기자생활을 어떻게 하게 시작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아, 일단 저는 네. 사실은 자동차는 이제 일을 하면서 우연한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기는 했어요. 어떤 우연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 하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아, 위에서 시키니까 너 이거 해야 하라니까. 해야 된다. 아, 정말 우연의 기회네요. 정말 큰 우연이었죠. 근데 제가 하면서 너무 좋아하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한 게 자동차 자체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관심과 애정과 진짜 사랑이 막 생기는데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아, 자동차를 좋아하는 네. 사람을 좋아한다. 왜냐면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깊이 좋아해요. 근데 저는 무언가를 얕지 않고 깊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섹시하고 멋있어요. 약간 덕후 느낌을 좋아하시는 그런 느낌이. 아 근데 그게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를 내가 진짜 해바라기처럼 좋아하고 알아가고 싶고 탐구하는 그 정신이 그게 되게 어려운데 이게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유독 그런 정신으로 하나를 진득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되게 많이 배워요 보면서. 저는 그분들이 주는 인사이트를 좋아해서 과연 차가 도대체 무슨 매력이길래 이렇게 다들 푹 빠져있나 내가 보면서 매력을 저도 흡수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래서 이제 막 자동차가 막 지나가면 다 막 저 말도 걸어요 막. 자동차한테요? 아 자동차한테 말을 걸어요? 너 예쁘다 막 이러면서 막 지나가는 예쁜 차 있으면 너 진짜 예쁘다 잘 있었어 막 이렇게
야. 근데 어떤 계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셨어요? 아, 저는 이제 뭐랄까요? 방송인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24시간 동안을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지치지가 않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차를 보고 사실은 이제 저를 이제 리뷰어로서 사실 저도 인정을 안 하지만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이제 당연히 저 전문적으로 이제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저보다 뭐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려면은 저도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분들이 겪었던 과정 공부했던 것들을 저도 이제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전문 리뷰어가 지금은 아니죠. 근데 언젠가는 저도 되고 싶다라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제가 뭐 자동차 리뷰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예, 또 그분들이 또 피드백해 주는 욕이 됐든 뭐 어떤 조언이 됐든 그런 것을 뭐 계기 삼아서 예, 리뷰어로 성공하려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예. 진짜 차를 좋아하시는 그 진심이 좀 느껴져서 그게 아마 저는 기욱 씨가 가진 가장 큰 어떤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진짜 좋아하니까. 근데 재밌기까지. 이러면 뭐 거의 무슨 뭐 거의 12기통이죠. 거의 그냥 베이스가 12기통이시다. 여러분 나는 12기통입니다. 아, 예. 오늘의 결론 났네요. 예. 마이바흐 예. 한번 이렇게 한번 쭉 타보시니까 예. 다섯 글자로 한번 표현해 보시죠.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예스. 12기통의 차. 아. 다섯 글자로요? 여섯 글자는 가능한데 이게 다섯 글자로. 그러면은 여섯 글자 가시죠. 아 좋지만 투머치. 근데 나 되게 공감된다. 이번에는 이제 최서영 씨가 한번 이 차를 한번 다섯 자로. 굉장히 배운 사람으로서 영어를 자주 쓰는 사람으로서 네, 마이바흐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는. 하 이거 어려웠구나. 그렇죠. 네. 많이 힘드네. 아, 준비된 게 아니었어? 아, 준비 잘 본인이 준비 안 됐는데 나한테 던진 거야? 잠깐, 나는 믿었지 기욱 씨를. 아,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이바흐. 저는 다섯 글자. 다섯 글자. 타보고 싶네. 왜냐면 이 12기통의 차를 주석에 또 이렇게 세단을 네. 앉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과연 그 스포티함과 역동성, 거기에 편안함, 안정감 요 되게 색다른 조화를 어떻게 이뤄냈을지 내가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불러일으켜요. 기대치에 비해서 조금 약간 네, 실망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 오케이. 네. 네. 오케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자동차 프로는 없었다. 이것은 리뷰인가 예능인가. 차티페 간판 자동차 프로그램인 카리뷰어. 벌써 몇 번째죠 이게? 아 벌써 뭐 이제 숫자로 이제 손가락을 셀 수 없죠. 네 손가락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네, 손가락 넘어서 손가락 열 개 아닌가요? 아니 한 손만 일단 한 손만 한 손 넘어서 지금 간다가 나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예. 아무튼 저희가 잘 살아남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좀 뭐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뭐 어깨 반향이 막 느껴집니다. 아 느껴지죠. 예. 그래서 오늘 네. 우리가 그 귀하다는 GV80도 네. 뒤에 딱 있잖아요. 아 너무 설레입니다. 네. 잠을 못 잤어요. 이 차 때문에. 네 오늘 게스트 카레이서 겸 배우 이화선 씨도. 레이디 퍼스트. 네. 카레이서가 먼저예요? 배우가 먼저예요? 배우가 먼저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카레이서를 더 먼저라고 저는 배우가 먼저지만 사람들은 인식이 좀 바뀌긴 했어요. 자동차 쪽에서는 카레이서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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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렇죠. 당연히 카레이서가 먼저. 저는 저 화사 씨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이 없고요. 화사 씨 나오는 자동차 경기만 본 적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오. 네. 그 영화 제목 몇 개만 좀 알려주세요. 전 국민이 모르는 영화가 아니니까 다. 네. 아직까지 안 보셨던 저 색즉시공. 아마 색즉시공에 나왔었어요? 네. 몇 번을 돌려봤어. 아니 그거 여러 번 봤는데. 거기서 왜 못 봤어? 원맨. 색즉시공. 색즉시공에서 대박했죠. 거기서. 괜히 다들 실수할까봐 그런 말을 안 해. 괜히. 잘 봤습니다. 하고 끝내는 거야 그냥. 예. 잘 봤습니다. 오늘 카레에서 이화선으로 가죠. 네, 그러시죠. 예.
경기에는 어떤 식으로 참여하실 계획인지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너무 자동차 쪽으로 벌써 제가 차 탄 지 16년, 15년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좀 본업으로 좀 돌아갈 준비를 너무 이제 밖에 있으면은 제가 들어갈 타이밍이 이제 없을 것 같아서 작년부터 이제 뭐 아침 드라마랑 웹 드라마랑 이제 올해도 드라마 지금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배우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육식 쪽 게스트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분을 모셨습니다. 김효동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야 처음으로 입을 때 보네요. 드디어. 아니요. 입에서 단내가 나세요 벌써. 네. 아니 저도 원래 그 남자들이 다 차를 좋아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차에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관심은 없어요 사실. 그냥 전체적인 느낌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차를 타는 스타일인데 차 TV에서 요거 한다 그래가지고 장 기자님이랑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그러겠다. 야 이건 좀 차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나오게 됐죠. 진짜 MC 노리시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엄청 지금. 근데 좀 빠져들어. 아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편하네요. 여기만 들어가면은 되게 좋아하는데. 마음에 들어? 기우가 자리를 한 번만 바꿔보면 아 그럴까요? 한 번만 바꿔보면 느낌만 느낌만 올라서 느낌만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김효동입니다. 요즘에 뭐 차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필수 아이템을 뭘 선택하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 선택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하게 됐고 여러분께 그 정보를 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초호화 게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신있는 백 기자님 만나겠습니다. 진짜 깔 좋아. 개그맨 김기욱 씨. 반갑습니다. 예. 개그맨 양산구. 카레스계의 미녀 이화서. 아니. 되게 연하지 않습니까? 되게 연하든. 형, 그냥 무게를 하세요. 막상 지켜보니까 네. 행사야, 행사야. 쌈티가 나. 네, 자, 오늘의 주인공, 장진태 기자님. 가봐! 고맙습니다. 오늘 정신 없습니다 오늘. 네. 잠깐이나마 우리 저기 프로그램이 약간 경박스러워지긴 했는데,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도 독특하잖아. 쪼뽀. 아, 좀 계속 답답했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술술이네 그냥 지나가는 게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보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가요? 예. 아니 되게 극찬하시네요. 한번 그래 봤어요. 네. 오늘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김기욱 씨 또 봤죠? 예. 예. 제가 좀 실드를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장진태 기자님께 자리를 넘겨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마음은 저도 이제 장진태 기자님이랑 하는 게 합이 더 맞긴 맞아요. 예. 근데 주소 감 수가 없어 이제. 한 게 이제 우리 독자들이 다 이제 저기 들어갔어 이제. 제가 그 며칠 전에 저희 유튜브가 10만 구독자를 넘겼어요. 10만. 실버. 그 자동차 유튜브에서 10만 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네, 10만 넘어서 이제 파티를 하는데, 예. 네. 아, 라이브 고맙습니다. 방송을 또 했죠. 고맙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양상국 씨가 갔었어요? 상국 씨가? 너무. 양상국. 예, 연상국. 웃. 야, 양상. 버금을 또. 버금을. 너무 지장이 있을 정도 금액이던데, 그거는. 아, 그랬구나. 어쩌면 다리 꼬고 있는 게 느낌이 다르더라고, 지난번하고. 형 100만 때는 제가 100만 원 쏩니다. 10만이어서 내가 10만 원 쐈는데. 100만 때는 100만 원 쏩니다. 100만 해야겠다, 100만.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저기 밖에서 술 먹고 있었어요. 예, 이렇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기혁 씨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기혁 씨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뭐 저는 예. 자 이제 건물 사시겠네요. 근데 자동차 얘기로 좀 넘어가. 미안합니다. 지금 발공으로. 오늘 리뷰할 차는 그 구하기 힘들다는 제네시스. 와. GV80.
드디어. 아. 예. GV80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더 있어 보이네요. GV80 하니까. 그러니까 그 현대자동차에서는 다 GV80, GV9, G90, G70. 우리는 다 G70, G80, 네. G90 그러는데 네. 뭐 영어로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제 느낌에는 대중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네. 대중이 뭐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행사를 많이 가면 제가 이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행사 신이죠. 행사 가도 예를 들어 2020년 무슨 신년 하례회 이렇게 네. 하면 2020년이라고 해주길 꼭 원하는 데가 있고 네. 2020이라고 해주길 꼭 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미묘한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GV80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게 10단위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영어를 잘 안 쓰거든요. 원래. 그렇죠. 네, G7, 뭐 G20 이렇게 안 하죠. G20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GV80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시청자들한테 더 친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아, 오늘 우리는 네. 그냥 GV80으로 하죠. 네네. 아니 거의 뭐 언어계 솔로몬이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뭐 제네시스에서 우리가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네시스가 하란 대로 안 하고 그냥 GV80으로 아 그런 느낌도 있네. 네, GV80으로 가겠습니다. 8080이 네. 상욱 씨 괜찮죠? 아니 저는 아니 그 삼국 씨가 이걸 빌려온 거라서 아예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지금 잠시나마 차주인은 양상국 씨입니다. 아, 양상. 아, 상국 씨가 몰고 온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저는 뭐 편하게 하세요. GV18 가져왔으니까. 아니 제가 18이야 18이야. 18은 18인데. 바로 봐. 안 GV18을 갖고 아니 평소에 안 쓰던 단어 쓰려고 하니까. 28을 가져왔다는 거야? 야 이거 평소 안 쓰는 단어니까 이렇게 힘든 거야. 또 웃음 포인트 여기서 또 제가 살려줬네요. 어떻게 괜찮겠어요? 아, 이게 웃자고 한 거죠, 또 다. 잘 잡았네 사람들이. 예. 또 GV80 오늘 GV80을 예. 구석구석 네. 그 저희가 들여다 볼 텐데 네. 오늘 이 차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풀옵션입니다. 아, 풀옵션. 그 보기 힘든 풀옵션. 1억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9천만 원 가까이, 오우. 9천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이것저것 네. 다 넣었는데 아마 빠진 거는 여기서 무광 컬러를 선택을 하면은 70만 원인가 추가되는 게 있어요. 아, 마트 오렌 화이트. 그 정도가 네. 빠져 있고 나머지 기능적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는 다 붙인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딱 보니까 없는 장치가 없어요. 그럼 진짜 제가 비싼 걸 가져온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GV80 빌렸는데 저는 네. 중급 정도 모델을 탔었어요. 오, 보통 네, 휠도 하나 치수 좀 작은 거에 뭐 옵션도 몇 개 빠져 있는 이런 걸 탔었는데 그것도 와 없는 거 없이 좋다. 막 주차도 자동으로 해주고 주차 자동으로 된 거 못 써봤죠. 아, 저 모르겠네요. 와, 저 차를 처음 봤어요. 제 아내가 제가 빌려왔는데 차를 이런 거는 딱 차를 딱 처음 가져왔을 네. 때 일부러 이렇게 차 모르시는 분들한테 자동 주차하는 걸 한번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 아내는 거의 무릎 꿇었어요 거기서. 아 이거 앞뒤가 아니라 이렇게. 아니 코너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자 주차도 혼자 알아서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T자 주차를 딱 세팅을 해놓고 차에서 내가 내려놓고. 네. 키로만 누르고 있으면 차가 알아서 와. 헐 대박. 와, 그냥 단순하게 앞뒤로 가는 게 아니었군요. 네. 와. 야, 차가 길쯤이 없어. 차가 높다. 앉아 보니까 내가 의자를 너무 낮췄나? 근데 이게 다른 SUV보다 높나요 지금 이게? 비슷해요. 높이는. 아 비슷해요? 네. 오히려 지붕 높이는 조금 낮아요. 아. 형 진짜 근데 아 이거 뒷좌석 여기 가운데는 아니 지금 출발한 지 한 5초밖에 안 됐어. 아니 이제 보도블록 그 노처를 그러니까, 오는데 아 저기 약간 앉자마자 아니, 보도블록 몇 개인지 알겠어. 아니 근데 보도블록 567개인 것 같아.